어제 토론회는 저는 참 무난했다고 봅니다. 무난했고 일각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를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통령 후보 토론을 하는데 검증 문제는 그거는 무제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네거티브 아닙니다. 아니 나라를 책임질 사람인데 본인의 문제, 생각, 그 다음에 행적, 그리고 그 가족, 친지 전부 검증의 대상이 돼 왔지 않습니까? 왜 그걸 갖다가 검증을 내부 총질이라고 그렇게 하는지 난 그거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허무맹랑한 사람이 국사로 등극을 하는 것을 유승민 후보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어제 같은 그런 토론을 하게 되죠. 그걸 자꾸 비판을 하면 안 되죠.